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DIY 운별입니다. 오늘은 페이퍼 코팅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 건데요. 직접 만든 카드를 선물하는 건 정말 의미 있잖아요. 간단하지만 예쁜 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종이는 흰색, 빨간색, 초록색, 검정색, 노란색이 필요해요. 크기는 A4 사이즈면 됩니다. 준비된 색을 이렇게 놓으니까 한국 전통 색깔 같은데요. 이걸 잘 배치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연출해 볼게요. 도안은 카페에서 공유하고 있어요. 먼저 흰색, 빨간색, 검정색으로 산타 모자 카드를 만들 거예요. 검정 종이를 놓고 제조차풀을 살짝 붙여주시고 그 위에 흰색 종이도 제조차풀로 붙여주세요. 빨간 종이랑 도안도 똑같은 방식으로 붙여주세요. 왜 이렇게 붙이고 자르냐면요. 한 번에 정확히 자를 수 있어요. 큰 틀은 한 칼에 자르는 게 편하고 정확해요. 제일 바깥색인 검정색 종이에 도안을 붙이시고 아웃라인을 잘라주세요. 지금 화면에 뜨는 모양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중간에 들어갈 흰색 종이도 잘라주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 뜨는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코팅을 다 해주시고 나서 처음에는 빨간색 종이, 그 다음은 흰색 종이, 그 다음은 검정색 종이를 이렇게 겹쳐주세요. 그리고 잘 모아준 다음에 모서리를 칼로 정리해주세요. 겹쳐지는 부분에 목공용 풀을 발라주시면 더 튼튼한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트리 페이퍼 코팅이 들어간 카드를 만들 건데요. 사용할 종이는 흰색, 초록색, 노란색이에요. 코팅할 모양은 화면에 뜨는 모양을 참고해주시고요. 제일 안쪽에 초록색, 그 다음은 노란색, 그 다음은 흰색 종이를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칼로 예쁘게 정리해주세요. 소중한 사람한테 예쁜 카드 선물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제작기랑 도안은 카페에서 공유하고 있어요. 제가 추천할 다음 영상은 이겁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